지금부터 웹2 홈서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1 HTML과 인터넷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다면 웹1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공유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웹서버를 구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입니다.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웹서버에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취감은 덤입니다. 전화기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위에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1980년대 초 인터넷의 선구자들은 IPv4라는 인터넷 통신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 통신 규칙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는 42억 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렇게 크게 흥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웹,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술의 혁신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넉넉할 줄 알았던 42억 개의 IP 주소가 동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전화번호를 모두 발급해 버려서 새로운 가입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문제로 인류는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소의 형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였어요. 새로운 인터넷 통신 규칙인 IPv6에서는 새로운 주소 체계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IP 주소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수는 2823구, 6692양, 938차, 4634회, 6337경, 4607초, 4317억, 6821만, 1456개입니다.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숫자예요. 하지만 주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주소 체계인 IPv4를 아껴 써야 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기예요. 공유기를 사용하면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 쓸 수 있어요. 인류는 가뜩이나 부족한 IP를 아껴 쓸 수 있고 또 개인은 통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서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공인 IP와 사설 IP, 포트 포워딩, 고정 IP와 유동 IP, 다이나믹 DNS와 같은 개념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공유기에 연결된 컴퓨터를 웹서버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로만 사용되던 여러분의 컴퓨터가 서버로 사용된다는 것은 마치 소비자로만 살아오던 사람이 생산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흔들어 깨워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